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도 인사를 드렸으면서도 오늘도 새삼스럽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처럼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묻고 있으니까 뭘까 싶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끔씩 인사를 드릴 때 첫마디에서 그간 잘 지내셨나요? 라고 하긴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그 느낌이 다릅니다. 거기엔 그럴만한 저만의 사정이 좀 있었거든요. 커뮤니티에도 그간의 저의 사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며칠, 아니 딱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코땡땡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목요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른 많은 분들처럼 많이 아파서 심하게 고생을 하진 않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걸리긴 했지만 많이 아프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목소리는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약간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혹 조금 깨끗하게 들리지 않으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 올릴 작품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들은 제가 이미 이전에 녹음한 것들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미리 녹음해둔 영상이 없어서 오늘은 지금 녹음하는 영상을 바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거의 생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목이 좀 아프다고 혹시 그놈에게 걸린 거 아닐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제게 안부와 함께 격려를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그 응원의 말씀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내게는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과 후원자들이 많구나 싶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가족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읽어드릴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164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작품은 2001년 겨울날의 우화라는 단편소설로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신 이진 작가의 작품으로서 2013년 6월에 출간한 알레그로 마에스토소라는 단편소설집에 수록된 단편소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진 작가의 작품인 도도와 쭈아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작가님의 상상력은 참 기발하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원래 단편소설이라는 것이 장편소설과는 다르게 우리 삶의 극히 일부분을 잘라서 그 일상의 단편을 예리하고 감성적인 문체로 녹여내어 독자들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쓰는 작업은 적은 분량으로 촌철살인하는 글을 압축적으로 써야 하기에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진 작가는 그것을 정말 잘하는 작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다면 제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을 하면 괜한 사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 이제 책 읽기를 해볼까요? 저와 함께 단편소설의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진 작가의 단편소설 164를 시작하겠습니다. 164. 이진. 나는 164다. 저 숫자가 IQ라면 얼마나 좋을까? 인체 비례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의학용 컴퓨터 칩 개발자가 되었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8등신을 꿈꾸는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에게 숭배받는 살아있는 신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아버지의 평생 소원인 판검사가 되는 것. 그랬다면 어머니의 핸드폰은 항상 통화 중일 것이다.
네로라 하는 집안의 학벌 좋은 여자를 소개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을 울릴 결혼 중매인들은 내 체격 조건에 대해선 결코 묻지 않을 테고 말이다. 뭐,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 전국 상위 0.1%의 성적으로 명문 의과대에 진학하고서도 유급을 밥 먹듯이 하다 고졸 학력으로 내려앉은 엄마 친구 아들이나 4년째 내리 사법고시 1차 시험에 붙고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하더니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에게 민법 총칙 강의를 하고 있는 동네 형처럼 몸무게는 물론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동네 헬스클럽과 비만 관리실을 밥 먹여주는 단골 고객이 되었을 것이다. 미스터 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상위권에 올라 금도금된 트로피를 받은 적 있는 헬스클럽 코치는 내게 말하곤 했다. 사내는 말이야, 근육이다. 키만 건정한 허세비들이 각광받는 건 20대 초반 한때야. 그의 충고를 충실히 받아들인 탓에 어깨가 지나치게 벌어져 하마터면 역도 선수로 오해받을 뻔했다. 거기에 살집까지 부풀려 저 숫자만큼의 몸무게가 되었다면 가로가 세로보다 긴 직사각형의 몸매로 기네스북에 창피한 이름 석자를 올리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일 수는 있다. 패스트푸드의 해악을 알리는 텔레비전 광고를 찍자고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안에 올 수 있고 건강관리협회니 비만추방 운동본부니 하는 데서 이런저런 협찬을 해와 유명세를 타게 될 수도 있으니 그랬다면 지방 흡입술로 살을 빼고선 운동과 식이요법이 주요했다며 가짜 광고를 하고서 책과 동영상 파일 등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을지 모른다. 나의 프로포즈에 코웃음으로 응답했던 내 고백을 받고 우쭐해져 습관적으로 남자를 무시하게 된 여자애들이 지난날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냐며 코맹맹이 소리로 물어오겠지. 물론 그때 나의 대답은 시원스런 한마디 아니이다. 설마 이름이냐고 물을 사람은 없겠지. 아무리 개성이 최고인 시대라지만 어느 부모가 아라비아 숫자로 자식의 이름을 짓겠는가 말이다. 하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바람을 실어 내게 판영, 판사 영감의 줄임말 이란 이름을 지어줬듯 나 역시 내 소망을 실어 자식에게 그런 식의 이름을 지어주게 될지도 모르긴 하다. 그렇더라도 164는 아니다. 거기에 머리 하나 크기만큼 더 얹어 184라면 모를까. 나는 보통 사람의 계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건 첫 미팅에서였다. 법대는 물론이고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어떤 과에도 붙지 못한 채 장래가 불투명한 불문학과의 예비 6번으로 입학식 일주일 전에야 겨우 합격이 확정돼 집에선 눈치꾸러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대학 신입생답게 들뜨고 흥분해 있던 시절이었다. 창밖의 풍경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벚나무가 연분홍 꽃잎을 아무에게나 예쁘게 뿌려대던 4월. 길 가던 아가씨들이 말려 올라간 치맛자락을 잡아내리는 풍경이 어지간히 눈에 익을 즈음이었다. 까만 중절모가 벽지를 타고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술집 겸 카페 블랙 햇은 생판 모르는 여자를 기다리는 풋내기 남자들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부풀었다. 주선자 경필이 녀석에게서 여자들과 함께 곧 도착하리란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가게 이름을 우리말로 그냥 까만 모자라 한다면 어떨까? 술과 커피를 융합한 전국적인 브랜드 매장으로서의 위상이 손상되거나 매출액이 감소할까 하는 따위 시답잖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엉거주춤 일어서려다 말고 재빨리 주저앉았다. 키높이 구두를 신고 오긴 했지만 첫인상에서 약점을 잡히고 싶지 않았다. 신입생을 위한 예비학교 때 질릴 만큼 했던 게임들을 두루 섭렵하는 가운데 서너 잔 이상씩의 벌주로 모두들 취기가 오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지품을 한 가지씩 내놓기 시작했다. 이름만 가지고는 남매 사이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어요? 내 손목시계를 집은 여자애가 던진 첫마디였다.
이한영이라고 했다. 그 애는 신기하단 말을 덧붙이며 살짝 웃었다. 한쪽 입술을 일그러뜨리는 독특한 미소가 볼살 도톰한 동그란 얼굴에 잘 어울렸다. 단발머리와 그리 높지 않은 콧날이 조화를 이루어 귀엽고 발랄해 보였다. 반가워요. 내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사이 족보를 공개하라는 친구들의 장난 섞인 주문이 이어졌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빈 술병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 전화번호 좀 찍어주실래요? 자리가 파할 무렵 일어서면서 넌지시 물었다. 쌍꺼풀 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눈매와 까무잡잡한 피부, 높은 톤의 약간 들뜬 듯하면서 명랑한 목소리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여자애가 약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 네, 그게, 그러니깐. 그 애는 위아래로 날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난처한 기색이 되어 우물거렸다. 화장실 좀 다녀와서요. 그런 태도가 거절임을 눈치채지 못한 채 부풀어오른 내 방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나도 화장실로 향했다. 하필 여자 화장실과 나란히 붙어있을 게 뭐람. 난 아무 대비도 없이 그 애의 진실과 맞닥뜨려야 했다. 무슨 남자애가 그리 땅딸막하냐? 앉아있을 땐 어깨도 제법 벌어지고 해서 괜찮게 봤는데 그 키로 누굴 넘보겠다고? 재수없게 시리. 화장실 벽면에 잔뜩 박힌 까만 모자들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다. 가장 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행여 벗겨지지 않도록 꼭꼭 눌러쓰고 싶었다. 그 이후론 전국의 어느 블랙헤드에서도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게 된 술집이나 카페가 네댓 곳을 넘기게 되자 나는 군입대를 결심했다. 하지만 군대는 결코 도피처 노릇을 해주지 않았다. 기왕 포기한 거 몇 센티만 더 줄이지 그랬냐?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 내무반장의 환영사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뒤에서 깐죽거렸다. 너도 나도 질세라 한마디씩 거들며 낄낄댔다. 손가락 자르고 고막 뚫는 것보담 면제받기 쉬웠을 텐데. 사물함에 팔 안 닿는다고 간부들한테 애로사항으로 신고하지 마라. 등등. 죄송합니다. 터무니없는 대답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킥킥. 눈높이를 맞출 수 없으니 죄송하겠지. 모두들 배를 움켜쥐었다. 벌개진 얼굴로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수치스러움은 100여일 후에 절정을 이뤘다. 키가 190인 후임 녀석 때문이었다. 아무리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고추 세워도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군화를 까치발로 디뎌봐도 그의 어깨 너머 풍경을 포착할 수 없었다. 약간의 과장을 섞자면 내 시선이 그의 배꼽 높이에 머물렀던 것이다. 뭘 먹고 그리 컸느냐는 어이없는 질문이 튀어나왔다. 라면을 좋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진지하게 대답하는 녀석의 태도에 부하가 치밀었다. 앞뒤 생각 없이 정강이를 걷어찼다. 나의 두 배는 됨직한 거구가 푹 고꾸라졌다. 덜컥 겁이 났다. 선임들에게 질책을 받진 않을까? 그의 반격이 이어지진 않을까? 나는 상황을 무마하려고 진땀을 뺐다. 갑작스런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야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사뭇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창피스러웠다. 못내 뒤가 캥긴 나는 다음날 녀석을 끌고 PX로 데려갔다. 부피가 제일 큰 컵라면을 고른 다음 뜨거운 물까지 부어주었다. 마지막 국물을 홀짝 들이마신 녀석이 종알거렸다. 제 친구 중에도 아주 작은 애가 있는데요. 전역하고 1년 넘게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커져서 나타났어요. 녀석과 얘기를 하려면 45도쯤 고개를 숙여야 했는데 제 눈높이가 그 녀석 이마 언저리에 닿더란 말입니다. 깔창도 많이 진화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키 수술을 했다지 뭡니까? 귀가 번쩍 뛰었다.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희망가가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뭔가 아쉬운 표정으로
나무젓가락 끝을 빨아대는 녀석에게 컵라면을 한 개 더 시켜주었다. 저녁 신고를 마친 바로 그날 수술실로 직행했다. 복학을 한 학기 늦춰요. 님의 저녁 날짜에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술한 친구들의 충고는 현실적이었다. 날 끔찍이도 위하는 할머니조차 제대하기까지 몇 달 더 남았다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이동 침대에 누워 머리에 파란 두건을 쓰고 대기실에서 수술 집도의 부름을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의 신산한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모든 160일에게 고하노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수술하라, 여친이 생기리니. 닉네임이 스프링인 친구가 인터넷 카페 크자고에 올린 글들은 맛깔스러웠다. 통통 튀는 문구들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의 글을 다 뒤져보았다. 한 번의 수술로 6cm를 늘렸다는 그는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 수치를 조금 올려 170이라고 뻥을 쳐도 남들이 믿어주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160대 초반과 160대 후반의 차이는 바로 이거죠. 짜르르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발가락 끝의 모세 혈관까지 뜨거운 알코올 기운이 흘러 퍼지는 듯했다. 축구 시합 후 너그러운 상사 덕에 얻어마신 맥주 한 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와 달리 북극 기린의 글은 학생을 나무라는 선생님의 훈시처럼 다분히 교과서적이었다. 그런데도 묘한 마력이 있었다. 슬그머니 치솟는 거부감과 더불어 신경의 촉수를 건드리는 가려움 같기도 따가움 같기도 한 표현들이 사뭇 선동적이었다. 나비 넥타이를 맨 얼룩 반점의 기린이 쇠빙선 위에서 갈기털을 휘날리며 연설을 한다면 어느 누가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거머쥐는 것입니다. 내 귀에 만족했더라면 모델의 꿈은 영원히 꿈으로만 남았겠지요. 그는 ISKD를 이용한 내 연장술로 두 번 수술한 끝에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각 5cm씩 총 10cm를 늘렸다고 했다. 그 후론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없다며 회사를 고르는 중이라고 으쓱였다. 제 얘기랄. 177이라는 충분히 큰 키를 가지고서도 두 번의 수술이라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남자 모델은 어느 나라 사내들에게 입힐 옷을 모니터링한단 말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내와는 달리 내 손가락은 띄엄띄엄 올려진 그의 글을 찾아 마우스를 클릭해댔다. 키 작다고 사내구실 못할까? 아버지께서는 한심한 눈빛을 지으며 내뱉었다. 놀라운 신세계를 구경한 자의 흥분만으로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다. 재수 없는 남자 그룹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죄에서의 구원만큼이나 기쁜 소식을 공유할 방법이 없었다. 남은 복무기간의 급여는 한 푼도 쓰지 않겠노라. 복학 후엔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과반 액수를 책임지겠으며 취업 즉시 일정액을 채무 상환금으로 불입하겠노라. 질문을 비껴가는 약속만 늘어놓았다. 휴가가 끝나던 날 원통행 버스에 오르며 아버지께 짤막한 문자를 보냈다. 너무 쪽팔려서요. 부대 면회실에서 승낙 통보를 받던 날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숨을 쉴 수 없었다. 170대로 진입한다는 게 어딘가. 죽을 만큼 간절히 원해도 평생 가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꿈의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스프링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회복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 부담도 그나마 낮은 편이고 몸 전체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레이튼 술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추천을 했다. 북극 기린처럼 10cm를 훌쩍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지불 능력 등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쨌거나 한 번의 수술로 6cm가 커지는 것이다. 얼마나 절묘한 수치인가.
감사합니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두 분께 거수경례를 붙였다. 간호사가 팔목에 굵은 바늘을 찔러 넣었다. 똑똑 떨어져 내 혈관 속으로 무작정 진입하는 노르스름한 수액이 갑자기 수상쩍게 여겨졌다.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져 수술 이후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다느니, 약속만큼 키가 크지 않아 의사와 소송 중인 사람도 있다느니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뜩 떠올랐다. 평소 찾지 않던 하느님, 한 번도 그 앞에서 손 모아 본 적 없는 부처님, 날마다 일정 시간에 신도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알라신 등 내가 아는 모든 신들을 향한 기도가 절로 터져나왔다. 그동안의 내 무례함을 용서하시라. 성공적인 수술로 당신들의 관용을 보여주시라. 하루 세 끼 똑같이 밥 먹으면서 별 힘들이지 않고 도달한 남들의 키에 질투심을 느낄 때마다 퍼붓곤 했던 원망의 말도 제발 잊어주시라. 간절히 청했다. 내 진심 어린 회개는 즉시 응답을 받았다.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동아리 후배의 간절한 눈빛, 악수를 청하며 내미는 불문과 동기의 수줍은 손, 그리고 자신의 모욕적인 발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 흘리는 첫 미팅에서의 파트너, 쓰라림을 안겨주고 스쳐 지나간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여자애들이 마취 상태로 빠져드는 내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내 의식의 주변에서 아련한 환영으로 맴돌았다. 그 녀석은 174라고 했다. 많이 아파요? 아직 몸을 제대로 뒤채보지도 못한 수술 후 사흘째의 중환자인 내게 녀석이 던진 질문은 참으로 한심했다. 그때 녀석은 수술을 2시간쯤 남겨둔 상태였다.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 가장 최근의 수술자인 날 찾아온 것이다. 그쪽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왜요? 한심하기는 내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수술을 코앞에 둔 녀석에게 수술의 이유를 묻는다는 게 얼마나 우습고 불필요한 일인가 말이다. 하지만 녀석은 내 질문을 다르게 해석했다.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요. 괜찮다고, 할만하다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식의 위로를 바라고 온 것이었다. 뭐, 그런대로. 어정쩡한 내 대답을 녀석은 긍정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딱히 청하지도 않은 신상 얘기를 이것저것 늘어놓았다. 수술실로 내려가야 한다며 간호사가 불러내서야 마지못해 자리를 뜨면서 친하게 지내요, 우리. 누워있는 내게 악수를 청하기까지 했다. 녀석이 다녀간 다음부터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빌어먹을.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려고 멀쩡한 생뼈를 자르는 놈이 어디 있나 그래. 174라면 대한민국 20대 남성 평균 및 표준 키로 어딜 가든 크게 꿀릴 일은 없다. 잠깐 봤지만 잘 발달해 있는 가슴 근육과 튼실한 살집 덕에 녀석은 실제보다 더 커 보였다.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키를 가진 녀석이 비록 6cm일 망정 그만큼의 격차를 좁혀보려는 내 눈물겨운 노력을 수포로 돌리다니. 나는 그 녀석의 여자친구를 맹렬히 미워하게 되었다. 키라는 게 백화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명품 가방도 아닌데 1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엉뚱한 조건을 남자친구에게 요구하는 여자라면 틀림없이 머릿속이 똥으로 꽉 차 있을 거였다. 그런 계집애의 장단에 놀아나는 녀석이야말로 이 나라 젊은이들의 수치였다.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여자의 허영심을 쫓아 보기 좋은 제 몸을 학대하고 제 부모의 호주머니를 털겠는가 말이다. 종국에는 그 녀석의 부모님마저 한심하게 여겨졌다. 돈이 남아돌아 쓸 데가 없어도 그렇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이자 표준치의 키를 가진 아들에게 그따위 고생을 허락한단 말인가? 나는 녀석의 수술이 잘못되기를 바랐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하찮게 여긴 죗값을 톡톡히 치르길 바랐다. 대한민국의 상당수 청년들이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꿈의 수치를 능멸한 대가를 반드시 받았으면 싶었다. 전학 온 친구를 어떻게든 괴롭힐 요량으로 밤송이와 개구리 시체를 찾아다니는 심술꾸러기처럼 녀석의 수술 시간 내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굴러다녔다. 환자식으로 나온 허여멀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려는데 갑작스레 구토증이 일었다. 놀란 어머니가 간호사를 불러대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며칠 동안 도무지 입맛이 돌지 않았다. 녀석은 휠체어를 탈 수 있게끔 되자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입원해 있는 6인실로 찾아오곤 했다. 나이가 같다는 걸 확인하고 서로 말을 놓기로 하면서부터 부쩍 친근하게 굴어대더니 간호사에게 내 곁의 병상이 비면 자기 자리를 즉시 옮겨달라는 부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나의 하루는 커질 키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 녀석을 피하는 방법 찾기로 채워졌다. 그날도 일찌감치 물리치료실로 향했다. 건너편 침상의 관절염 노인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어 마음이 불안했다. 친구랑 같은 병실을 쓰게 되니 좋으시겠어요? 간호대 실습생의 덕담은 더욱 짜증스러웠다. 어쨌든 물리치료가 끝나더라도 다른 병동을 돌아다니며 녀석과의 만남을 최대한 미룰 참이었다. 바퀴 굴리는 속도가 평상시보다 조금 빨랐는지 모르겠다. 안개꽃을 하나름 안고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가씨를 하마터면 받아버릴 뻔했다. 어머나, 죄송해요. 넘어질 뻔한 그녀가 균형을 잡더니 도리어 사과를 해왔다. 갸름한 달걀형 얼굴에 V라인 턱선, 오똑한 콧날과 깊게 파인 쌍꺼풀을 가진 무척이나 예쁜 여자였다. 바닥에 흐트러진 꽃줄기들을 걸어 모으는 그녀의 손가락 위로 투명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내가 뭘 하려던 참이었는지 잊고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날씬하고 쪽 곧은 다리가 복도 중앙의 간호사실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갔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게나 예쁜 여자의 꽃다발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휠체어를 살살 굴려 그녀의 뒤를 쫓았다. 복도 중간쯤에서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나도 따라 멈추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꽃다발을 손보고 옷에 붙어있는 먼지 같은 것도 털어냈다. 그러더니 서너 걸음 더 가서 772호로 스며들어갔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거긴 그 녀석이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다. 아무래도 자리를 빨리 뜨는 게 좋을 듯 싶었다. 바라지 않는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오늘 병실 옮긴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녀석의 달뜬 목소리가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나는 가다 말고 기역자로 꺾인 지점의 복도 벽에 망보는 도둑처럼 바짝 달라붙었다. 1, 2자 로프에 감싸인 그 녀석의 다리가 772호실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안개꽃들 사이에 코를 묻은 녀석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었다. 한마터면 나와 부딪힐 뻔한, 나도 모르게 뒤를 밟은, 절대로 아니었으면 했던 예쁜 그녀였다. 제길. 예감이 그리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게 뭐람. 누나가 킬킬거렸다. 너 그 기집애 좋아하는구나. 베개든 수건이든 침대 시트로든 누나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미쳤어? 목소리 좀 죽여. 하지만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여간 남자애들은 그저 이쁘기만 하면 입이 해 벌어져서는 척 보면 모르냐? 성형수술 A급 소비자잖아. 모르긴 해도 얼굴만 고친 게 아닐걸. 다른 여자에 관해서라면 어느 때 어떤 경우라도 10개 이상의 흠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걸 장기로 하는 누나의 평가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워낙 오래된 습관이었다. 자기 눈에 띄는 어떤 여자도 자기 이상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고 있는 스타킹의 색깔이나 핸드백에서 꺼낸 화장지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시콜콜한 걸 심층 분석하는 누나였다.
그 정도 해안에도 불구하고 삼수로 들어간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나는 누나의 설득력 있는 구체적 정황 증거와 성형외과가 벌어들였을 의료비 추정액을 무시하기로 했다. 아서라, 꿈 깨. 보아하니 174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더라. 녀석에겐 정대현이란 버젓한 이름이 있었지만 내 방문객들은 그를 모두 174라 불렀다. 녀석의 과욕이 도무지 못마땅하여 내가 붙여놓은 별칭이 어느새 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몇 달 후면 목표한 키 180에 도달하겠지만 녀석은 나와 내 주변인들에게 영원히 174로 기억될 것이다. 심하게 평균 이하라는 서러움에서 벗어나고픈 나의 기막힌 선택을 조롱거리로 만든 그의 죄과를 따지자면 외려 과분한 별명일지 모른다. 여자가 예쁘다고 해야 진짜 예쁜 거고 여자한테 좋단 말을 들어야 진짜 좋은 여자야. 인기 많은 여자에 대한 인기 없는 여자의 질투심을 누가 말리겠는가. 나는 바야흐로 잠원이 되어가고 있는 누나의 여성학 강의를 귀등으로 흘려보냈다. 내 전화기가 부르르 떨었다. 녀석에게서 온 문자였다. 커피숍이야. 올래? 워커로 걷기 연습을 시작하면서 휠체어에 오르고 내리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자 녀석은 여자친구를 병원 입구까지 마중 나가곤 했다. 마땅한 데이트 장소를 찾을 수 없는 병원에서 지하 커피숍을 발견한 건 행운이었다. PC방을 겸한 휴게 공간으로 사면이 툭 트여 있어 지하 1층 소아과 병동 환자와 보호자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곳이긴 했다. 그래도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데서 바리스타임을 자처하는 아줌마가 두툼한 머그에 담아내오는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커피향을 음미하며 컴퓨터 게임까지 즐길 수 있으니 나 같은 장기 입원 환자들에겐 대학로 단골 술집 이상이었다.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마음속에 뿌리 내린 반감과는 상관없이 녀석과 생각보단 잘 지내게 되었다. 아마는 일리자로프의 나사를 조이기 위해 하루에 네 번씩 물리치료실을 함께 다니면서였다. 그 일은 마치 의식을 행하듯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강도로 성실히 수행해야 했다.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뼈가 예정된 길이만큼 늘어나도록 뼛속에 삽입해놓은 금속핀에 자극을 주어 끊임없이 상처를 냄으로써 뼈의 자가치유력을 지연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힘든 건 끔찍하게 아프다는 거였다. 물리치료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 있자면 비명인가 절규인가 하는 제목을 가진 뭉크의 해골바가지 그림이 떠오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머리칼이 쭈뼛 서곤 했다. 비용 부담이 큰데도 일찍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였다. 물리치료사들에게 다리를 맡기고서 뼈를 뚫는 끔찍한 아픔을 견뎌내고 돌아오는 길에 진땀으로 얼룩진 서로의 이마를 확인하는 일은 엄청난 위로였다. 나만큼이나 미친 자식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수술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처음으로 녀석과 의기투합하는 순간이었다. 종아리 주위를 요새처럼 둘러싼 네 겹의 둥근 링 모양 고정장치인 일리자로프를 통해 뼛속으로 들어간 핀의 나사를 서로 조여주기로 한 것이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상대의 비명소리에 면역이 될 만큼 된 시점이어서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핀 주위를 소독하고 워커를 이용한 걷기 연습 시간을 체크하고 목발 짚기의 코치가 되어주는 일도 번갈아 해주기로 했다. 물리치료실 이용료를 줄이고 퇴원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로 녀석과 나는 서로에게 충실한 간병인이 되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녀. 오래도록 바깥바람을 쐬지 못한 내 팔팔한 젊음은 녀석 못지않게 그녀를 기다리는 걸로 하루해를 소진하곤 했다.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젊은 여자라고 해봐야 환자복을 입은
머리가 떡진 병자거나 피곤해 전 간호사가 대부분 아니던가. 그녀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상냥하고 다정스러웠다. 녀석에게 더 큰 키를 요구한 게 그녀였다는 사실 따위 더는 원망스럽지 않았다. 그녀 정도라면 그럴만했다. 21세기 대한민국 여성의 미의 표준에 대해 묻는 이가 있다면 그냥 그녀를 보여주면 될 듯 싶었다. 너무 얕지도 깊지도 않은 보조개, 매끈하고 까무잡잡하여 섹시함을 더하는 피부, 미간과 두 눈의 비율조차 1대1대1로 흠잡을 곳이 없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찼을 거란 오해에 대해선 사과하고 싶었다. 동그랗게 가녀린 어깨에 샤넬 핸드백이 걸리고 사랑스럽게 튀어나온 쇄골을 슬쩍 드러내는 버버리 코트 깃 아래에서 프라다 스카프가 휘날리는 건 당연했다. 그녀 옆에 자연스럽게 서기를 바란다면 당당한 체격을 갖추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더한 것을 원했더라도 녀석은 그걸 해줘야 했다. 일어설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행여 그 녀석이 화장실 간 사이에 오기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마구 입이 벌어졌다. 녀석이 변비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해졌다. 잠깐 나간 모양인데 함께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는 동안 발음이 내 혀에 착착 감겨들었다. 그녀가 하얗고 고른 입속을 보이며 약간 들뜬 듯한 명랑한 목소리로 그럴까요? 라는 오케이 사인과 함께 내 휠체어를 밀어주기라도 하는 날엔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다. 어렵사리 잠이 들어도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녀석이 죽어 없어지거나 내가 190cm 이상의 거구가 되어 그녀 위에 올라타고 있거나 하는 등 차마 내뱉을 수 없는 기괴하고도 황홀한 꿈이었다. 그 계집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얼굴 근육이 여기저기 실룩거려. 그 어색한 표정들이 막 올물 것 같아. 너나 가려무나? 행여 커피잔에다 질질 침 흘리지 말고. 누나는 일어서는 순간까지 그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았다. 휠체어의 등받이 밖엔 보이지 않았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반갑게 손은 들며 맞아주어야 할 그녀도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 삐져나온 녀석의 팔을 못 보았다면 난 그냥 돌아섰을지 모른다. 왜 혼자야? 녀석은 휠체어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베토벤인지 브람스인지가 그녀 대신 녀석을 다독이고 있는 듯했다. 항아리 모양의 죽 공예품 전등가스를 투과한 불빛이 탁자 위에 빗살 무늬를 그렸다. 한영이 떠났어.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녀석이 여자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난 별 생각 없이 다른 테이블로 눈길을 옮기며 어디선가 나타날 장난스런 그녀의 얼굴을 찾았다. 일리자로프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나사 조일 일이 더는 없는 매끈한 다리를 녀석보다 먼저 보여줄 수 있다고 으스댈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그녀 옆에 당당히 설 만한 키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녀석에 대한 질투심을 견뎌내는 중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더는 기다리기 싫대. 가슴 속에서 넘실대던 파도가 순식간에 썰물이 되어 쓸려나갔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아닌 우리의 그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왜? 녀석은 말없이 고개만 저어댔다. 도무지 성에 차지 않는 이유였다. 도대체 왜? 난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기껏 두 주 후면 퇴원이잖아. 그런데 왜? 마치 나와 그녀와의 이별을 녀석이 통보해 오기라도 한 것처럼 따지고 들었다. 처음부터 한영인 자기와 30cm 이상 차이나는 남자를 원했어. 목표치엔 못 미치더라도 이 정도 노력을 보여주면 감동할 줄 알았어.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이젠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남자를 만났대. 수술 따위 필요 없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녀석에게 한방 먹여주고 싶었다. 훌쩍이는 콧방울에 눈물 번질거리는 볼따구니에 들썩이지 않으려고 잔뜩 힘을 준 두 어깨에 마구 주먹을 날려주고 싶었다. 미친 새끼. 욕설도 퍼부어주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첫 미팅에서 날 모욕했던 여자의 이름도 한영이었다. 이상스러운 일치였다. 녀석이 처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졌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녀석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일리자로프의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다. 녀석의 얼굴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터져 나오려는 신음소리를 참느라 오만상을 찌푸린 망나니 탈바가지가 되었다. 처음 녀석을 만나던 날 수술실에 들어간 그를 위해 올렸던 기도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자신에게 내린 축복을 하찮게 여겼으니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길.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가지지 못한 꿈의 수치를 능멸한 대가로 수술이 잘못되길. 그때의 기도에 신은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주는가. 같은 날 퇴원하기로 녀석과 약속했다. 가족 이외에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동일한 조건은 좁히지 못한 10cm 차이에 대한 내 굴욕감을 상당 부분 상쇄해 주었다. 두 어머니가 원무과의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이 우리는 목발을 짚고 서서 그동안 소원했던 인간관계의 복원을 위해 각자의 핸드폰 자판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군대에서 죽은 줄 알았다는 동기 녀석들, 배낭여행 다녀왔다는 내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고서 선물부터 내놓으라는 염치 없는 동창들, 그리고 크자고 회원들의 축하와 격려 메시지, 그 중에서도 여자친구와의 사진을 첨부한 북극 기린의 글이 눈에 확 띄었다. 다정하게 이마를 맞댄 사진에는 순풍의 덫이란 제목이 붙어있다. 웬 심오한 철학적 농담이람? 피식 새 나온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장 하나가 더 떴다. 앗! 실수! 돛! 나는 4.5인치 화면에 그들의 사진이 꽉 차도록 확대해보았다. 패션 업계에서 존재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그의 자랑에 어울리는 여자인지 얼마나 예쁜지 확인하고 싶었다. 몹시 낯익은 얼굴이었다. 헉!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우리들의 그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 북극 기른과 이마를 맞대고서 해맑게 웃으며 서둘러 종료 버튼을 눌렀다. 깜짝 놀라 내지른 소리가 행여 녀석에게 들렸을까봐 뭔데 그러느냐고 물어오기라도 할까봐 잔뜩 긴장한 채로 내원 일정을 서로 맞추고 주치의 진료실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헤어질 때까지 더는 전화기를 열어보지 못했다. 설마 잘못 보았겠지 하는 강한 부정도 수없이 되풀이했다. 이런 통속적인 사건이 바로 내 주변에서 벌어질 줄이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현대의술의 신통함에 혀를 내두르며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럴만하다고 자신들의 희생을 위로하는 동안 차 뒷자리에 앉은 나는 여러 각도에서 그들의 사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분명 그녀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사랑과 키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기에? 따지고 보면 그 녀석과 북극기련의 원래 키 차이는 3cm에 불과한데 행복에 겨운 듯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키 수술 이후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북극기린에게 그녀는 과연 순풍에 단 도칠까? 처음에 덫이라 올린 글씨는 그저 오타이기만 한 것일까? 그런데 이상했다. 어찌 보면 그녀가 아니기도 했다. 그녀이기 때문에 익숙한 무언 말고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아봤던 것 같은 뭔가 더 근원적인 익숙함 같은 게 느껴졌다. 그 때문에 그녀가 그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역설. 어디선가 본 듯한 한쪽 입술을 일그러뜨리는 독특한 미소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와
이름이 같은 내 첫 미팅의 파트너. 그 애가 저렇게 웃었던가? 하지만 자신할 수 없었다.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까무잡잡하고 매끈한 피부 외에 그녀와 닮았다 할 곳이 별로 없는 얼굴이었다. 누나 말대로 얼굴의 모든 부분을 뜯어고쳤다면 또 모를까.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그런 추리를 하는 건 녀석에게 이별을 통보함으로써 내게서 영영 떠나버린 그녀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 때문일 것이다. 하필 북극기린의 새 여자친구로 등장하여 어떤 노력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새삼 확인시킨 탓일지도. 그 사이 어머니는 키수술 전도사가 되기로 작정한 듯했다. 유전 법칙을 극복해낸 의술의 승리를 찬양하며 집도의가 보여준 기적을 목격한 그대로 간증하느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이 도대체 그 수술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냐고, 나에게도 그 수술을 시켰느냐고 묻는 모양이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판영이는 군대 가서 컸다니깐. 왜, 늦게 크는 애들도 있잖아. 자네가 아들내미 걱정하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수술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얼버무리는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아들 앞길 막을 일 있어? 전화를 끊고서 어머니는 잠시 흥분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순식간에 배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오랜만에 친구 녀석들을 만나기로 했다. 떡 벌어진 어깨, 탄탄한 가슴 근육, 그리고 아쉬운 대로 봐줄 만한 키. 나는 거울 앞에서 나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 그렇다. 이제 나는 더 이상 164가 아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키 수준을 도수 분포표로 그린다면 그래프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부분에 내 위치가 설정될 것이다. 중절모의 윤곽선을 닮은 그래프에서 낮고 편평한 챙 부분을 지나 가파른 상승 곡선이 시작되는 28% 지점쯤 보통 사람의 계열로 막 진입해 들어가는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냈다. 말년 휴가 이후로 신어보지 못한 신발에는 먼지가 잔뜩 앉아있다. 키 높이 깔창도 그대로다. 나는 구두솔로 먼지를 털어내고 잠시 망설였다. 깔창을 빼낼까 말까? 그냥 그대로 신어. 몇 센티 늘렸다고 거들먹거릴 처지니? 대한민국 땅에서? 누나의 목소리였다. 평소답지 않은 조곤조곤한 말투가 사뭇 다정스러웠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래간만에 푹 쉬고 돌아와서 다시 낭독을 하며 녹음을 하려니 참 힘이 듭니다. 목소리가 아직 예전처럼 편안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작품 재미있으셨죠? 키 작은 남자의 키에 대한 애증의 서사시였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키 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키 작은 분들의 그 아픔을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키가 우리나라 평균 키에 조금 못 미치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도 어릴 땐 잘 모르다가 소설 속 판영이처럼 소개팅에라도 나갔을 때 키 작은 것에 대한 속상함을 드러내기도 하긴 하더군요. 아,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 키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키 작은 친구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일지 솔직히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서 키 작은 분들의 키에 대한 열망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키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키 작다고 얕잡아 보는 일이 없는 사회라면 이런 고민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인간의 본능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출세의 욕망 때문인지 남자나 여자나 키가 큰 것을 선호하고
키 큰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한 평가를 하는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까지 키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키가 크고 싶어하는 젊은 남자의 뼈를 깎는 열정의 이야기를 정말 위트 있고 재미있는 글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키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인간은 그 속에 모두들 위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키 때문에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 중엔 키가 작은 사람들도 비슷한 비율로 있거든요. 키 하면 늘 등장하는 나폴레옹, 소크라테스, 미국 영화배우 데네드 비토, 우리나라의 강감찬 장군, 동학농민운동의 선봉장 전봉준, 파블로 피카소 등 이분들만 봐도 키가 큰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키와 상관없이 세계에 큰 일을 해낸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키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인간 속에 품고 있는 열정의 크기가 중요할 뿐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단편 소설의 묘미는 일상의 단면을 예리한 문학적 감수성으로 절묘하게 그려내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작품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도 또 찾아봐 주세요. 좋은 작품들을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 작가의 164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